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에 오는 재해도 있고 국가 안보의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을 세우시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만드시고 자손을 번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위기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위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같은 부모와 자녀 간의 위기 속에 또 들어가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갈등, 이것은 위기입니다. 최근에 이혼하는 사위 가운데 날로 증가하는 이혼 사위가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 파탄을 가져오는 그런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면 사람이 더 살기 편한데 반대로 사람의 정서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가 오면 재난의 시작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출가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설아에 자란 아이는 반드시 가정을 가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부간의 갈등 자리에 그 자녀가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요새 장사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모와 사위의 갈등입니다. 친부모와 친자녀의 갈등이 있습니다. 혹 이런 말을 자녀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자녀가 모르는 지금까지 숱한 날들을 보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부모는 어떠한 말로도 그 아이를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를 맞이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모범적인 가정,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나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루시라는 가정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이며 철학가들 가운데에서 이 루키를 이야기한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가입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괴테는 말하기를 구약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작은 사랑의 사투리가 바로 루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이 관계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테가 있습니다. 단테가 말하기를 그는 많은 작품 가운데서 루키에 나오는 루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작품을 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온유하고 마치 작은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아브라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 루키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키는 마치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끼어 있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있는 작은 보석과 같은 책이 루키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밀턴이 있습니다. 존 밀턴이 말하기를 자신의 쓴 작품에서 이 루스를 주인공으로 소재를 해서 작품을 쓴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인류에서 역사적으로 많이 읽었던, 읽혔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읽혔던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 책을 기록한 존 번연, 이 사람은 이 철로역정에서 나타나는 주인공 크리스 찬의 아내를, 크리스티아, 이 여인을 루스를 모델로 해서 이 크리스 차텐을 기록했다고, 그 책을 썼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문학가들이, 철학가들이 루키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루스는 도대체 어떠한 내용일까요? 오늘 루키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루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나타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역사 배경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이 되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들은 BC 1390년 그들은 애굽에서 메고 온 요셉의 유골을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이때가 역사는 증언하기를 BC 1390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이 약 1400년이었다면 10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90년 요셉의 유골을 세겜 땅에 묻고 난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왕위에 즉위할 때가 BC 1050년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약 340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때를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란 말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리던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고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요단강 갈라주신, 전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건을 정확하게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사기 3장 7절에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시라를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0년 남짓한 사이에 까마득하게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은혜 베풀었던 그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바알신, 아시라신을, 잡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나는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것처럼, 그것은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나는 죄악의 도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이 땅에 가나안 땅과 같은 땅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내 가정에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활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전히 그분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숨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은 방랑자 생활입니다. 집시 생활이었습니다. 떠도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생활이 청산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 지금 잘 나간다고 그것이 영원히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항상 그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다해서 영원히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 시험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유다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 흉년을 보내셨습니다. 자연재해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천하 우주 만물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되고 못된 것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백층 빌딩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수억을 들여서 수천억을 들여서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어서도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어버리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면 몇 초 사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땅을 갈라버리면 그 그물은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흉년이 닥쳐왔을 때 어디에 왔습니까? 그 지역이 유다 베들레헴이라 있습니다. 여기 유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앞에 서 있는 지파 그리고 가장 인구수가 많았던 지파가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입니다. 성경은 실질적으로 민수기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인구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열두 지파가 행진할 때는 반드시 선두에 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가장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곳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들레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한다면 베들이란 말은 원어로 얘기한다면 베이트라고 말합니다. 베이트. 이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레헴이란 말은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요약을 하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복음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바로 떡집, 무슨 집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른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집, 예수의 집, 바로 그 집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8장에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정이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은 어느 곳일까요? 잠깐 우리가 성경을 역사를 보게 되면 모압이라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9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카만 잿더미만 남아버린 그러한 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롯이라는 사람이 황급하게 피신하게 됩니다. 유황불이 쏟아질 때에 이제 출가를 앞둔 장성한 두 딸을 데리고 이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한 굴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이 굴 속에 들어갔던 롯과 두 딸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 먹여서 자손을 아이를 갖자 대를 잇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딸 몸을 통해서 아버지의 근친상간 완전히 성도덕 성타락이 그들을 불러온 비극은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큰 딸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암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은 모압은 어떤 민족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근친 상간의 성적인 대단히 타락한 성문화에서 이 모압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성문란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 모압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는데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역사에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모스. 이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반드시 제물을 바칠 때에 사람의 자녀를 딸이든 아들이든 산채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가 바로 그모스 신한테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곳에 나오미 가정이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련의 사건을 정리하면 영적으로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됩니다. 내가 세상 죄악 가운데 노예처럼 살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고 이제는 방랑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와서 내가 평안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는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유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가정은 잘 나갔습니다. 늘 앞에만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띄웠습니다. 앞에 나가는 내가 베들레헴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떡집이요 예수의 집을 말하는 오늘 베들레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 생활하면서 이렇게 있던 내가 갑자기 어려운 흉년이 찾아왔더니 인생의 흉년을 만났더니 내 가정에 몰아닥치는 이 기근 때문에 나는 세상 밖으로 타락한 저 문란한 엄난한 세상 속으로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은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은 바로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내려갔던 이 나오미 가정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으로 내려간 그들에게 가족이 4명이 있었는데 네 사람 이름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절을 보면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부인은 나오미 그리고 큰아들은 말련 둘째 아들 막내는 기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족들 이름을 다 밝히는지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말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가장이 그 이름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지도자,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지배하신다, 정복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이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통치자,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가장 위험한 것은 지도자가 없다 보니 전부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 되십니다. 찬양도 그렇게 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늘 지배하시는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막상 걷기도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활 속에는 하나님 안 계셨어요. 기도할 때만 계셨습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현실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었던 이 사람은 막상 기근이 오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런 자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살 때는 이 나오미 여인은 기뻤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희락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으로 가는 순간 이름은 바꿔집니다. 마라. 마라의 뜻은 고통,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이름이 대단히 심각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름의 뜻이 질병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질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질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년. 학자들은 이렇게 견해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만성적인 질병을 늘 가지고 있었고 몸에 떠나지 않는 늘 질병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질병입니다. 또 기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낭비하다, 허무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주의자, 하는 일마다 낭비합니다. 두 아들 이름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기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바로 엘리멜렉이 모압에 갔는데 죽었습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나오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남아있는 두 아들, 질병과 허무, 낭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두 아들에게 룻기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모압의 여인, 두 여인이 잡으러 들어옵니다.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 작은 며느리는 바로 본문의 주인공 룻입니다. 우상숭배된 사람, 타락한 곳에서 살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하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룻기서 1장 5절을 보면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모압으로 와서 10년 만에 남편 세상 떠나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가정에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인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나오미는 참담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서 이제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룻기서 1장 12절에 나는 늙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가진 돈 한 푼 없습니다. 마땅하게 남의 땅에 와서 정착할 땅도 없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마지막 삶이 내 생애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1절에 하는 말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홀로단신 이제 베들레헴 가도 누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 없고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람 없고 땅 한평 정착할 땅도 없는 곳에 늙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 갔을 때 이 며느리 따라오면 뻔하게 고생합니다. 고생뿐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며느리한테 해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은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제도가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연약한 여자들의 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르바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버립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막내 며느리 이 룻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원어에는 다바크, 다바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룻기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금호소 신을 섬기는, 잡신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루스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하는 말이,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이 사람 스스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계신 베들레헴에 가면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전 성경 어딜 봐도 모든 여인들 가운데 이런 룻 같은 여인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인은 아가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몸을 버리셨습니다. 온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매맞으시고 누구 때문에 못 박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피 흘렸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희생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랑은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 사랑, 사랑 이야기는 전부가 조건부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로스, 이성간의 사랑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성간에 아무리 부부 사이가 사랑하고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사랑 타령을 해도 항상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손해가 올 때에 내게 어떤 피해가 온다고 생각할 땐 그 사랑은 깨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레오 사랑, 아무리 친구간에 우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좋은 친구가 있다도 언젠가는 내게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 우정 깨집니다. 서투르게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 땅의 어떤 사랑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다 거미가 없고 깨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루선 어떤 사랑일까요? 에로스입니까? 아니면 필리오입니까? 아니면 서투르게입니까?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따라가 보면 시어머니에 따라갔을 때 보장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룻이 자신을 생각했다면 가지 않습니다. 오르바처럼 돌아가 버립니다. 나이 많은 저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남의 이방 땅 갔다가 나 죽을지 몰라.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내가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저 시어머니한테는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디에서 지금 정착을 해야 될 곳이 어디며 내가 몸이라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땅 한 평도 없는 그곳에 이런저런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따라갔습니다. 그가 결단코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죽으신 그곳에 내가 죽어 나도 장사되겠습니다.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 떠나면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단언했던 그 여인은 결국은 이 나오미가 룻 며느리를 만류를 할 수 없이 뿌리치지 못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던 그는 성경 보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 어쩌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지만 끼니를 기울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마주보고 앉아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여인이지만 낯선 베들레헴에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끼니를 입고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2장 2절에 하는 말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삭이 어떤 것인가요? 남의 밭에 추수 다 끝나고 나면 돌지들이 와서 먹고 다 남은 것 거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삭 하나 두 개 주워서 그것도 추수 때가 다 지나버리면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굶을지 모릅니다. 항상 추수 때는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무 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해드렸습니다. 식사를. 어쩌면 이 여인이
끼니를 밥 먹듯이 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와서 젊은 나이에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신랑 남편을 찾아주기 위해서 찾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찾게 됩니다. 룻기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와 만날 때에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오히려 며느리보다 더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집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룻이 없으면 끼니를 잊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따라서 가야 합니다. 이 나오미는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죽어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며느리를 먼저 걱정하고 이 며느리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룻기서 4장 17절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웨딩마치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웨딩마치, 신혼의 입맞춤이 클라이막스가 룻기서 4장에서 막을 내리는데 룻기서 4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족 가문을 이루었던 하나님이 세웠던 다윗 왕 시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들들이 태어나서 왕이 오릅니다. 바로 이 다윗왕의 친할머니가 룻입니다. 친할아버지가 바로 룻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이 오벳, 몸을 통해서 태어난 바로 이 오벳의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 관계. 한 번 또 성경에는 룻기서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 며느리를 향해서 며느리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섯 번을 꼭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딸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관계는 냉정하게 이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얘기한다면 남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몸에서 태어난 결국 남입니다. 남의 식구가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꺼내려 끊을 수 없는 내 혈육이고 너하고 나고는 불갑은 평생 가족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대단히 헌신적입니다. 룻 며느리 대단히 헌신적입니다. 두 사람 환상의 고부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한 발 앞서가서 서지 말고 항상 양보할 수 있는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이런 넓은 아가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면서 성경은 신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건강에 복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께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기록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람이 주신 첫 계명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따라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 장수의 복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 직전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가시채를 서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계속되는 찌는 듯한 자기라는 태양 때문에 이 피는 온몸에 흐르는 피는 말라붙었습니다. 따갑고 쓰라립니다. 머리에서 타고 흘러내리는 이 피, 피덩이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흐릿한 눈으로 십자가 밑을 내려다보셨을 때 그곳에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고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제자를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봐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마지막 운명하시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셨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 제자에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봉양해달라고 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끝까지 죽음의 현장에서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염려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손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내 손의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진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하신 내용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국 그것이 아버지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는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계산적인 그런 사랑하지 마십시오.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정에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례행사처럼 지나가는 어버이날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내 생활 속에 작은 것 하나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하는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성령의 강림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한 구로를 내려 조목임 속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론의 말은 다 하늘을 내리시니 성령의 하늘을 부어 새새